또 이, 지금 이 시간 뭔가 아, 궁금한 또 시간이 생겼어요. 네. 자,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네. 너무 뭐가 궁금할까요? 뭐가 궁금하신지 한번 볼까요? 네. 나의 매력 포인트는 성격보다 외모다. 맞으면 O, 아니다. 그러면 X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 계신 남녀분들 공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그 편말을 앞에 꽂아주시면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꽂아주세요. 아, 네. 그러면 X는 자기가 아니, 지금 성격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백승희 씨가 백승희 씨. 아, 처음에 이제 오로 들었거든요. 오예요. 임정환 씨도 오예요. 아니 이분들은 좀 아니 당신이 온데 나는 난이라. 아니 이번 차시고 이번 차시고 어떻게 똑같이 쓰냐고. 아 이분은 스스로 외모가 성격보다 더 좋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우리 임정환 대표님 굉장히 매력적. 외모는 맞아요. 좀 본인이 설명해 주시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외모가 자꾸 잘생기고 멋있어서 외모가 출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백장사가 오를 들길래 저도 들었어요. 지금 싫어서. 자, 우리 백승희 씨는 뭐 아뭐 외모에 자신감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우리 대표님이 저하고 비교를 하니까 좀 기분은 안 좋네요. 좀 기분은 안 좋은데 네. 솔직히 제가 오늘 이 오를 들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성격도 물론 좋지만은 저는 외모로 누구한테보다는 안 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고 아니 뭐 잘생겼어요. 그래요. 시원시원하게 생기셨어요. 장정환 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자꾸 비교를 하니까 기분이 많이 안 좋으려고 그래. 아니 잘생겼는데 자꾸 그렇게 나를 또 이렇게 밑에다 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잘생겼다고 좀 존중을 해주면 우리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지. 씨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밑에다 둘라 그래. 자 그리고 우리 이상목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외모보다 자기 성격이라는 얘기죠. 본인의 매력이. 네네. 외모의 매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스타일입니다. 어떤 점이? 되게 진중하시고, 진중하고 뭔가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외모를 가지셨어요. 외모 그게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지금. 변호사라고 조금 일부 조금이죠. 무슨 뭐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